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이라고 하는 곳의 특성 자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지시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원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시킨 사람이 원하는 기준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흔히 성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첫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직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워라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 40시간을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마다 조직의 목표는 높아지고 해야 될 일은 더 많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이 성과 기준들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나의 어떤 책임을 다 완수하고 내가 누려야 될 시간들은 워라벨을 갖다가 실현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워라벨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투입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2시간을 투입하든 3시간을 투입하든 내가 일을 해서 원하는 성과를 내기만 하면은 나의 의무는 다하는 이러한 생산성이 있는 일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책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해법서 지침서가 될 것을 정말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성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취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력, 동기부여의 핵심이 뭐냐? 인정받고 존중받는 겁니다. 근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은 너 참 열심히 하더라. 아, 참 성실하더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죠. 듣기 좋은 말이지만 야 너 참 열심히도 하지만 너 참 이루어낸 성과가 이루어낸 성취물이 이루어낸 업적이 너 참 탁월하더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사람은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일을 하든 하루 동안 일을 하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기대하는 결과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얻었을 때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복을 창조하는 기법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하다못해 요즘 뭐 창업하시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람 이름은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까지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은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직장 생활 경험도 있지만 제가 경영 컨설팅 활동을 하고 성과 코칭 활동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든지 일을 살아가든지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위치에 놓이고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독립적으로 자기 완결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나와 만나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줘야 내가 원하는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성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 기준으로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책은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실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방법론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아 내가 내일부터 당장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책이나 혹은 리포트 같은 걸 보면은 그 이야기하는 성과주의의 폐는 대부분 다 결과주의의 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와 성과의 차이는 성과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무엇이고 그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성과관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내야 돼. 이게 결과지상주의라고 하는 거죠. 성과관리는 다른 말로 고객만족관리를 우리가 성과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과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과의 기준은 바로 고객만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환경 자체가 기업 중심의 환경 혹은 실행자 중심의 환경에서 수요자 중심의 환경, 기업 고객 중심의 환경으로 바뀌면서 성과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과관리는 다른 말로 고객만족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인과적 과정관리라고도 할 수 있죠.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리소스, 이를테면 뭐 사람, 예산,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루어내는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법이 성과관리이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다른 말로 전략적 자원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성과관리 그러면 그냥 수치관리 아니야? 그리고 뭐 달성률 관리 아니야? 혹은 실적관리 아니야? 결과만 좋게 하면 되잖아? 이런 말씀들을 갖다 많이 하시지만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객만족을 위한 그리고 인과적인 과정관리를 위한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성과나는 일에 배분하기 위한 이러한 툴들이 바로 이 성과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과를 결과와 같이 생각을 해서 성과주의와 결과주의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성과 하지 마십시오.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단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책은 지난 25년 동안 저도 지금 뭐 현재 필드에서 실제로 매주마다 본부장, 팀장, 팀원들과 실무를 가지고 코칭을 하고 그리고 실무를 가지고서 어떤 개선 작업을 하고 하는 일들을 2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우리나라의 한국적 직장 분위기 속에서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산업이 어떻게 되든지 그 다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직원들이 5인 미만인 그런 회사라도 이러한 성과관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들을 제가 다 실제 경험한 내용들을 녹여냈기 때문에 대단히 실무적이고 실천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책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하는 책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적 직장 환경에서 크기에 상관없이 산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